자, 욕쟁이 아니고 이제 욕망쟁이죠, 박지민 씨. 예. 아나운서지만은 뭐 기피하는 분야가 있다고요. 이 예능 같은 경우에는 뭐 섭외를 통해서 이뤄지고 하는데 뉴스는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선발이 돼요. 네. 그래서 뉴스 오디션 같은 게 대대적으로 열리는데 뉴스는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. 제가 또 연합뉴스에 있다가 MBC로 이직을 했는데 아, 연합뉴스에 있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뉴스 해봤잖아요.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. 뭔가 나는 날 것의 얘기를 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고 진짜 야망이 있네. 소통, 사람 너무 좋아하고 대화를 하고 싶고 놀래켜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니까 뉴스 오디션은 제가 일단 안 보고요. 일자 안 보고. 근데 저는 정확히 저 자리에서 여장 안 한다. 3일 뒤에 한복 입었거든요. 네, 이게 모르게 되더라고요, 삶이. 아니, 그리고 그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분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뉴스 오디션은 안 보고 있고. 그거, 근데 양보라고 할 수 없지 않나? 아,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예요. 예, 어차피 봐. 그래서 그 편이. 그렇지.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양보고. 그렇죠, 그렇죠. 어차피 자기 뭐 관심도 없고 생각했는데. 아무래도 뉴스 오디션에 얘가 붙고 내가 떨어지고 하면은 약간 신경전 같은 게 조금 있는데. 아, 그런 거 있잖아. 토크볼에 나와서 그 동료 아나운서의 그 갈등 얘기하면 진짜 대박 날 수 있어. 아, 이건 좋은 소식. 일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. 진짜로. 불안불안해 지금 들으면서. 실명 오디션 하려고 하는데 옷 바꿔치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얘기하면 너 대박 날 수 있다. 내 하이힐에 유리수건이 있었어요. 그런 거 있잖아. 너 진짜 대박 날 수 있다 너 그거. 내가 손이 떨린다. 너 유튜브에서 털잖아. 너 대박 난다. 여기서 이제 구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던지면 던지면. 그리고 그럼 여자 조용구 되는 거지. 박지민 너무 잘했다 방송. 오늘 네가 다 살렸다. 보니까 그러니까 박지민 씨는 거의 걸려 들었네. 아니야. 그건 나중에 정말 쓸 거 없을 때 하세요. 편지에 몰렸을 때. 거의 나올 뻔했는데.